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입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이 검정색 테두리를 잘 지켜보시면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 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은 날 매수해서 홀딩을 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수익률보다요, 240개 종목입니다. 한 페이지가 이게 45개니까 240개 종목인데, 지금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4배, 5배 더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만 제가 지금 214탄째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수익률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다. 이번에는 다 1000%짜리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인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자,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2000원까지 지금 빠졌거든요. 자, 동종목은요. 연간 수익률입니다. 연간 수익률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7,000원짜리입니다. 7,000원. 자, 7,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두 토막 반이 난 거죠. 두 토막 반. 자, 이 종목은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에 쉽게 돌파를 못한다.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작전 세력들이 이미 강하게 끼어 있는 게 저한테는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제 전저점을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도 1400포인트였었을 때 20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얼마를 보느냐. 우리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그냥 1000원으로 일단 잡을 텐데, 1000원 이하로 더 빠집니다. 저는 500원까지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니까, 내 잠재자산만 따먹고 들어가도 1200%가 넘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500원까지 빠지면, 저는 당연하게 매수 들어갑니다. 1000원서부터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자, 저는 이 종목을요, 500원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1000원 이하서부터 단계별로 분할 매수 들어갈 생각인데, 이 종목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거냐? 저 7000원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7000원 잡아드립니다. 왜?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5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은요, 1500%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00%. 저는 1차 목표가를 1500%, 7000원을 잡을 것이고요, 2차 목표가를 10,000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의 수익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저도 매수할 거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매수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 날 나오죠. 제가 2016년도서부터 아까 제 수익률 여러분들 보셨죠? 240탄입니다. 자, 이때에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그때 가면 무조건 올인해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하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공황이 오지 않을 때니까 2016년도입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대공황이라는 얘기, 이런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기꾼 같은 놈들 얘기 듣지 말고 무조건 내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돈을 벌어라 라고 해서 2016년도에 240단을 추천을 했고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라. 자,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이때 당시입니다. 4, 5년 후가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4년 동안 이 수익률 자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저런 여러분들은 제이 수익률을 보시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한테 통째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은 이 엄청난 대공황이 국가 부도의 날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런 모든 국민들이 그걸 겪게 될 것인데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요. 남들한테는 대공황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떡고물이 또 떨어지는 돈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 돈 버는 비결은요,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큰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의 고리를 맺으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 바로 밑에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후원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전부 다이 종목 제가 2000%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내가 갖고 있는 돈 버는 능력으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이 후원금 주소 링크를 누르시면은요,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자,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매달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5월 18일 날도 배당이 됐습니다. 이 배당 공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자, 이제 여태까지 수익 사업을 했던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인데요.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렇게 글쓴 사람,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분석한 전문가는 단한 명도 없다. 여러분들이 증권방송 TV나 애널리스트들 아무리 찾아봐야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린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글쓴 날이 2월 26일입니다.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넋 놓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보유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손절을 짧게 끊으시고,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자, 오른쪽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공황이 오면은요, 전저점 2,000원을 깨고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건데요. 1,000원에서 저는 일단 먼저 1차 매수 들어가고요.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 중간 금액에서 매수 안 하고, 500원에서 2차 매수를 땡겨서 이 종목 목표가를 2,000%를 잡게 될 겁니다. 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500%요. 1,500%에서 1차 수익 실현하고요. 오버슈팅이 일어나게 되면 7,000원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면 10,000원까지 홀딩을 해서 2,000%의 목표가를 잡고 저 또한 이 종목으로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 저희 카페 회원님 또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종목이 동전주를 사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동전주를 사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잠재자산 대비 열토막이 날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500원일 때 이런 게 정말로 진정한 동전주가 되는 거죠.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13타 자, 이번에 시황 분석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저희 카페를 찾아오시는 길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요, 네이버에서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고려란다. 고려 신용정보죠. 자,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충분히 올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종목의 고점에 물려서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한 구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죄송합니다. 완전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511% 대박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자, 동종목의 시황 분석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신용정보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은요. 자,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들이 매수한 종목입니다. 자, 등대님도 매수드렸고, 비공개 10호 종목 1000%의 대박은 터지는가? 자, 등대님 축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석 시황 정보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원본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 비공개 구매 10호 종목 명입니다라고 해서 고려 신용정보입니다.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에 이평선이 상승 추세 전환 중입니다. 정해온 바닥 추천주. 이렇게 해서 바닥 분석가 800원, 126% 상승 중입니다. 자, 홀딩하십시오. 어디까지? 최하 500%까지 홀딩.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누차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바닥 매수가가 얼마고, 그 다음에 꼭지 목표가를 알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너희들이 바닥에서 사놓으면 몇 년만 기다려라. 몇년 기다리면 아무리 못 먹어도 이 종목은 500%는 먹을 종목이다. 이렇게 꼭지 목표가를 이미 알고 추천을 드립니다. 알고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분석 시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닥에서 매수한 종목을 애초 처음서부터 꼭지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에 여기 보시면 전 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라고 나오죠. 지금 고려 신용정보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위험한 구간인가, 아니면 아직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인가라는 거 정확하게 저한테 서포트 받는데 몇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쳐야 되는가? 고려신용정보의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맥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은 제가 애초 처음에 추천드렸을 때부터 최하 500%다. 1000%는 과연 터질 것인가? 자, 이렇게 시황 분석글을 적어드렸는데요. 애초 처음서부터 1차 꼭지 목표가로 500%를 잡고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단한 번도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도 단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은 거 한번 보십시오. 자, 100% 수익 중입니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추가 반등권이 옵니다. 강력 홀딩. 최하 500%는 먹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100% 썼으니까
조정이 오더라도 홀딩해라. 126% 수익 중입니다. 홀딩하십시오. 강한 반등이 다시 온다. 홀딩해라. 그렇지만 동종목의 재무 구조는 좋지 않다. 알고 투자를 해라. 자, 강 사장입니다. 홀딩하십시오. 홀딩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75% 수익 중입니다.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미리 예측드린 겁니다. 홀딩해라. 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장이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고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해라. 상한가 312% 수익 중입니다. 자, 강한 시세를 주고 하방 압박이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생명선을 깨고 내려가면 단기 하락이 크게 온다. 그렇지만 홀딩이다. 나오죠? 단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죠. 그죠? 자, 이런 시황 분석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제가 바닥에서 추천드렸을 때, 야, 이 종목은 최하 500%는 먹는 종목이다 라는 걸 알고 추천하기 때문에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저한테 바닥 매수 잡는 법, 꼭지 목표가 잡는 법,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으시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강한 흐름이 아직도 오고 있다. 홀딩이라. 자, 초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강세 흐름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강세장이 온다는 조건하에, 500%까지 올라간다는 조건하에, 1차 5,400원, 2차 6,500원, 3차 7,700원.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갈 테니까 홀딩해라. 미리 예측드린 겁니다. 이때 당시에 300%니까 382, 24, 2,400원 정도밖에 안될때 제가 1차 5,400원, 2차 6,570원, 3차 7,740원까지 홀딩해라. 자, 그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꼭지 목표가를 상회를 하고 지금 강한 하락장입니다. 바닥 분석가 810원, 511% 상승 후 하락장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 시황 드렸는데요. 자, 보십시오. 1차 5,000원이죠? 1차 5,000원. 정확한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4,400원이 무너지면 강력 홀딩해라. 무너지지 않는 한, 4,400원이 무너지지 않는 한 강력 홀딩이라. 이랬을 때 5,400원, 2차 6,570원, 3차 7,740원.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장이 올 텐데, 상승장에 강력한 저항대가 있다. 넘어서고 지지를 하면 홀딩인데, 4,460원이 무너지면 매도 쳐라. 이런 분석입니다. 자, 4,460원. 여기죠. 여기가 4,53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511% 수익을 주고 지금 급락 중인 이런 종목, 정확히 맥을 짚어드렸습니다. 자, 동종목을,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해도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을 애초 처음에 제가 분석드렸을 때 800원대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은 그래도 그나마 싸니까 매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500%는 1차 목표가를 잡고 홀딩하자. 나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믿고 2, 3년만 기다리면 이 종목은 너희들이 1,000만 원을 샀으면 자본금이 5,000만 원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했으면 2, 3년 안에 5억을 먹을 종목이다. 자, 이런 바닥주가 저희 카페에 아직도 100개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잘못 들어갔다가 추가 반등권이 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여기를 못 넘어가면 3,120원대를 못 넘어가면 여기서 한 틱도 못 올라가는 거 보시죠? 요게 강력한 매물벽입니다. 요게 보십시오. 한 틱도 못 올라가잖아요. 자, 이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인데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가는 건
만에 하나 돌파를 한다라고 해도 위험한 짓이다.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먹는 겁니다. 동종목 시장 분석 자료 정확히 제가 찍어드렸죠. 자, 5,000원을 넘어가고 난 다음에 4,460원을 4,560원인가요? 자, 아무튼 여기를 지지를 하면 홀딩인데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여기에서 지지 못하면 익절 철학. 1차 목표가 510%다. 자, 이런 분석 시황 자료 보시고 계시는데요.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이제 빠져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를 찾아오셔서 빨리 위기 대응을 하시고 이런 대박주를 저희 카페에서 아직 바닥주가 100개가 있으니까 미리 선점을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니요, 213탄도 대박 주식 시리즈입니다. 아주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종목 뭐 정상적으로 제가 이전에 유료 사업을 했었으면은요,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했었죠. 이 종목 제가 5천만 원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은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21만원입니다. 21만원. 자, 21만원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4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45,000원. 그러면 다섯 토막 가까이 난 거죠.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정확히 100% 올랐어요. 100% 오르고 지금 약 한 30% 지금 주가를 반납하고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자,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가가 다시 빠져서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 45,000원을 깼으니까 이번에는 4만원을 깨고 얼마로 빠질 것인가? 저는 2만원까지 빠진다라고 봅니다. 2만원. 2만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뭐 2000%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2만원 이하로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원을 잡은 겁니다. 왜 그랬는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였을 때 45,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는데 반토막 더 안 나겠습니까? 무조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만원이면 내 잠재자산 21만원만 찾아 먹어도 1100%다. 1100%. 근데 2만원 이하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랬을 때는 뭐 쇠폭이 터지는 거죠. 그냥 1500%, 뭐 만원까지 빠지면 그냥 2000%까지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종목. 그래서 제가 이전에 유료 그 사업을 할 때는요, 뭐 9년 가까이 유료 사업을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평상시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추천해서 돈벌이 했으면 됐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추천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요, 국제 유가 그 다음에 S&P 나스닥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번 수익금입니다. 자그마치 2년치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 수익률은요, 이 수익률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240탄이라고 나오죠. 240탄. 자,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제가 240개 종목을 몽땅 샀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높은 최하 1000%,
그러니까 무조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213탄째 제가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왜 집요하게, 4년 동안 수익률을 집요하게 준비를 했는가. 이제 때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때가 되면,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료는 수익률 근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는 이때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잘만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큰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인연 맺는 길. 자, 유튜브를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후원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이 주소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앞으로 당분간 대공황이 끝날 때까지는 유료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은요, 국민격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라는 이 카페에 이 포스터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대로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무조건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기업 인형을 보십시오.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연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국민 기업입니다. 자,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2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요 날이에요. 자, 대공황이 터지는 첫 번째 신호탄.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오늘서부터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권이 왔죠. 여러분들은 제2의 IMF,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을 하시고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이 어려운 시기에 10배로 이상 늘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